네, 안녕하세요. 명상 전문가 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호흡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래의 호흡대로 숨을 쉬어봅니다. 자, 지금부터 나의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들이마시는 들숨, 내쉬는 날숨. 지금 내 호흡이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아니면 차가운가요? 숨을 들이마실 때의 온도, 내쉴 때의 온도. 호흡의 길이는 어떤가요? 긴가요? 아니면 짧은가요? 일부러 호흡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수는 없습니다. 들숨이 더 긴지, 날숨이 더 긴지. 아하, 지금 내 호흡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호흡의 세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호흡이 센가요? 아니면 약한가요? 혹은 거친가요? 부드러운가요? 아하, 지금 내 호흡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마시면 됩니다. 호흡이 나의 몸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나요? 가슴 혹은 배, 다른 어떤 부위라도 괜찮습니다. 숨이 들어감에 따라 몸이 부풀어 오르고 숨이 나가면서 몸이 작아지는 것을 관찰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은 나의 몸과 함께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봅니다. 한 1분간만 그대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호흡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디 스캔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디 스캔은 일반적으로는 누워서 하지만 눕기에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파에 앉거나 편한 자세로 앉아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바디 스캔은 나의 몸 구석구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다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몇 번 더 호흡을 하면서 조금 더 이완이 됨을 경험해 봅니다. 호흡과 함께 주위를 나의 10개의 발가락과 발바닥에 두어 봅니다. 자, 나의 발과 발가락에서 무엇이 경험되는지요? 따뜻함 혹은 차가움, 간지러움 혹은 얼얼함, 통증이 경험된다면 어떤 통증이 경험되는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호흡과 함께 이번에는 발등 그리고 발목도 살펴봅니다. 종아리의 감각은 어떤가요? 무거운가요? 혹은 가벼운가요? 욱신거린가요? 혹은 말랑한 감각이 경험되는가요? 이번에는 천천히 나의 주위를 무릎으로 가져와 봅니다. 무릎에서 경험되는 촉촉함 혹은 건조함, 지끈거림, 혹은 찌르는 듯한 통증. 일부러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감각을 관찰해 봅니다. 다음은 천천히 나의 주위를 허벅지 뒤쪽 그리고 앞쪽에 두어 봅니다. 천천히 이번에는 엉덩이 그리고 허리.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떤 통증이 느껴지시는지요?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인지 아니면 둔탁한 통증인지 혹은 얼얼함인지 열감과 함께 하는지 차가움과 함께 하는지를 알아차림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주위를 배에 두어 봅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주위를 두어 봅니다. 혹시 답답함이 일어난다면 어떤 답답함인지도 관찰해 봅니다. 뜨거움 혹은 차가움 혹은 얼얼함 혹은 긴장감. 이번에는 주위를 등 부위로 가져가 볼까요? 등에서는 무엇이 경험되는지요? 호흡과 함께 이번에는 10개의 손가락에 주위를 두어 봅니다. 자,
손가락의 감각이 잘 경험되지 않는다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셔도 좋습니다.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 손등에서 경험되는 따뜻함 혹은 차가움 혹은 단단함, 말랑함, 얼얼함도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주위를 손목, 그리고 양팔, 그리고 어깨에 주위를 두어봅니다. 자, 어깨에서는 어떤 긴장감이 경험되시나요? 딱딱함, 혹은 말랑함, 혹은 콕콕 찌른 것 같은 통증이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얼얼함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일부러 통증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가 관찰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목 그리고 얼굴에 주의를 두어봅니다. 천천히 호흡과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듯 쭉 살펴보시면서 통증이 심한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잠시 주의를 두어보세요. 그리고 그 부위로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상상하면서 주의를 잠시 두어봅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어떻게 경험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이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바지 스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걷기 명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걷기 전에 제자리에 서서 한번 나의 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발바닥에 바닥이 잘 닿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나는 서 있을 때 발바닥에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지 혹은 양쪽 오른쪽 왼쪽 중에 균형감이 다르게 되어 있는 곳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허리에 너무 힘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자, 어깨는 어떤가요? 긴장된 부위가 있다면 한번 그 부위를 살짝 풀어줘 봅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을 때 나의 발바닥에서 어떤 경험들이 되는지 나의 발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발바닥을 들었을 때 경험되는 것, 또 발이 들렸을 때 무엇이 경험되는지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나는 걷고 있는 순간 어디에 주의를 두고 있나요? 걷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호흡은 어떤가요? 숨이 혹시 가쁜가요? 혹은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곳에 주의가 있진 않나요? 자, 걷기 명상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걷고 있는 행위에 주의를 두는 것입니다. 자, 오른발을 디디고 있는지 왼발을 디디고 있는지, 빨리 걷고 있는지 천천히 걷고 있는지,
걷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힘을 주고 걷고 있을까요? 발바닥인가요? 아니면 무릎인가요? 혹은 허리에 힘을 주고 걷나요? 자, 걷고 있는 순간 나의 어깨는 어떤가요? 혹시 안으로 말려있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아하, 지금 내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편하게 걸을 수 있지? 라는 것을 네, 그냥 그저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자, 걷고 있는 지금 순간 발바닥의 경험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나의 몸에서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봅니다. 나의 느낌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나의 마음도 한번 살펴봅니다. 조급하게 저 멀리 가 있진 않는지. 자,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떻게 걷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걷기 명상과 함께 알아차림해 봅니다. 혹시 걷고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졌나요? 자,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호흡을 한번 바라봅니다. 아하, 걷고 있는 동안 지금 내 호흡이 이랬구나. 걷고 있는 동안 지금 내 마음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림해 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소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어떤 냄새와 어떤 피부의 감각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봅니다. 네, 걷는 순간에 다른 잡생각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잡생각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림하시고 다시 걷는 행위로 돌아오신다면 아마 좋은 걷기 명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걷기 명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명상과 먹기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한번 바라봅니다. 내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손에서 느껴지는 찻잔의 느낌도 한번 살펴봅니다. 따뜻함 혹은 차가움, 딱딱함 혹은 부드러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경험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찻잎도 한번 살펴봅니다.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요. 자, 모양도 한번 살펴봅니다. 찻잎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찻잎을 찬물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흡과 함께
찬물이 변해가는 과정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참형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엇에 주의를 두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상법입니다. 자, 찬물이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아, 지금 이 순간 고정불변된 것은 없구나. 아,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맛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입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관찰해 봅니다. 입안에서 경험되는 말캉함, 촉촉함, 부드러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삼키고 싶어하는 자동 반응들.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은 어떤가요? 지금 경험되는 감각은 어떤가요? 차를 마시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나의 몸 그리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참형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먹기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 세 번 음식을 매일 먹습니다. 먹는 동안 우리는 어디에 주의를 두고 있을까요? 자, 먹기 명상은 먹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먹으면서 어떤 소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어떤 냄새, 어떤 맛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는 명상입니다. 자, 지금은 건포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 하나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햇빛에도 한번 비춰봅니다. 자, 색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어떤 곳은 색이 진하고 어떤 곳은 색이 옅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냄새도 한번 맡아볼까요? 어떤 냄새가 경험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지 손끝에서 경험되는 촉감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이 느낌은 내가 좋게 경험하고 있는지 불편하게 경험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일부러 더 괜찮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건포도를 입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안에서 무엇이 경험되는지요? 혓바닥에서 경험되는 것들, 양볼, 입 천정에서 이 건포도가 다 있을 때 무엇이 경험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차가움, 혹은 따뜻함, 혹은 말랑거림, 혹은 단단함. 나도 모르게 씹고 싶어하는 그 자동 반응들도 경험이 되시나요? 혀에서 올라오는 그 침도 경험이 되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양 이로 천천히 한번 씹어봅니다. 건포도가 부서지면서 으깨지면서
변화하는 것들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호흡과 함께 이번에는 천천히 목 뒤로 넘겨봅니다. 자, 다 삼킨 후 남아있는 입의 감각은 어떤가요? 어떤 경험이 지금 남아있나요? 먹고 있는 동안 오로지 그 먹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먹기 명상입니다. 지금의 나의 호흡, 건포도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느낌,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먹기 명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